안녕하십니까. 아침하늘입니다. 이번 편은 북한이 우주에서 발사를 한 KN-23 열차형 이동식 발사대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먼저 북한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공개한 매체는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2022년 1월 15일자 제3면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평안북도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 사격 훈련이 1월 14일 진행되었다. 두 발의 전술 유도탄으로 조선의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열 사격 훈련의 목적은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 전투원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하고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또한 1월 14일 오전에 북한군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의 화력 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 지점으로 기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합참의 발표는 2022년 1월 14일 14시 41분과 14시 52분에 각각 한 발씩 합계 두 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430km이고 정점 고도는 36km이다. 발사 지점은 평안북도 우주 일대이다라고 합참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022년 1월 5일과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비난 담화가 발표된 지 9시간이 지난 후에 북한이 KN-23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작년 9월과 올 1월 두 번의 발사에 대한 탄도와 고도와 거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분석 평가는 네 가지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발사 원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그 우주를 선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발사의 의도가 뭔지, 가장 중요한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출발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주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원점을 추적하기 위한 자료가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주 일대의 철도망을 보면 그 평이선의 지선인 덕현선이 유일하게 우주를 지나갑니다. 이 덕현선은 남신우주역을 출발을 해서 덕현역까지 연결하는 37.3km의 단선 철도입니다. 노선상에는 총 6개의 역이 있는데, 남신우주역, 정문위역, 의주역, 수진역, 정광역, 덕현역 등입니다. 이 중에서 의주역은 시멘트와 비료를 취급하는 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궤도의 간격은 1435mm인 표준 궤도이면서, 특이한 건 전철화 구간이 없는 일반 노선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 9월과 비교를 해서 이 전철화 구간이 아니라는 것은 전기선을 제거를 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사의 원점을 추적하는 단선은 우선 합참이 발표한 비행거리 430km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라는 지명이고요. 표적은 동해 쪽의 화대군 강후 2도의 부속 암초인 알섬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지형적 특징을 좀그 확인을 해보면, 우선 그 야산에 상록수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푸릇푸릇한 그 상록수가 식별이 되고요. 이 덕현선을 확인을 해보면, 그 남신우주역에서 덕현까지 상록수가 식별이 되는 야산은 딱세 곳뿐입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의 위치 기준으로 철대 오른쪽이 일반 도로고 왼쪽이 나대지, 그다음에 농경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철도의 양쪽에 관목과 낙엽송이 보인다는 거고요. 원거리 높은 산과 멀리 높은 산이 하나 보이고, 그 밑에 근거리에 나지막한 야산의 구릉지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이 철도선 그 덕현선을 제가 지금 지도상에 표시를 한 것이고요. 흰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 발사 원점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항이 그 NK뉴스의 그 선임 분석가인 콜린 즈위르코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대북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국의 웨이보를 다 확인을 했는데 단독 거주자가 그 우주에서 발사되는 북한의 KN-23에 관련된 사진을 올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중국이 통제를 했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우주에서 발사를 했냐라는 사항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노동신문 발표처럼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명령을 해서, 근거리에서, 주둔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 같고요. 2021년 9월처럼 전철용 그 전기선이 있는 철도는 그 전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전기선을 철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우주 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충분한, KN-23의 충분한 사거리가 좀 확보가 되는 지점이어야 될 것이 필요해서 우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발사의 의도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그 제재안을 그 발표를 하자 이에 대한 그 반발을 이제 강하게 표현을 하고 그 미국의 추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사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해 보이는 그런 도발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철도 기동 연대, 미사일 연대 출발지가 도대체 어디냐? 우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노동신문은 1월 14일 미사일 발사 훈련을 수행한 주체가 평안북도 철도 미사일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철도 기동 미사일 운용 체계를 바로 세우는 방안 등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북한은 각 도에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를 편성하고 있거나 편성을 완료했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한 후 9시간 만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그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 부대에 명령 하달을 하고 명령을 받은 부대가 준비를 한 다음에 우주로 이동을 해서 도착한 다음에 발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북한군의 그 주둔지부터 우주까지의 이동 시간은 짧게는 3시간, 많으면 5시간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평위선의 그 열차의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따라서 그 더군다나 이제 단선이기 때문에 그 교차 그 주행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 발사 우주를 기점으로 그 최대 100km, 최소 한 80에서 70km 이내에 그 열차 기동 미사일 연대가 주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2월에 발간된 국방백서 2020에 보면 북한이 4개의 미사일 여단을 증강하고 모두 평남, 평북, 자강도에 배치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국방백서에는 위치나 기지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시나 대관군, 동림읍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그 이 열차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주둔지가 아닌가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지도에 제가 표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사거리를 430km 조정한 것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고요.
군사적인 측면은 2021년 9월 15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각 도별로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가 창설되어 운용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미사일 그 KN-23의 발사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도발로 평가를 하고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가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판단을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언론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그 갑론을박을 하고 시끄럽지만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